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 원래 저는 이제 배분의 규칙 다음 영상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뭘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다음 영상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태경 의원님께 이제 영상 편지를 보냈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TP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단지 나온 결과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보다 어휘력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저는 단어를 물론 단어도 중요한데 단어를 찾은 게 아니고 문장을 찾은 거예요. 문장, 말이 되는 문장이 있어야죠. 그 단어들을 넣는다고 해서 말이 되는 문장이 나오나요? 더 파티인데? 더 포토? 더 고스트? 뭐더 무슨 고스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장이 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팔로워 더 파티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공산당 구호라는 게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워 더 파티라고 저는 명령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단어는 나오지만 그게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풋과 아웃풋 도대체 믹스 매칭이 된다, 데이터가 틀리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이제 처음 당일 지지율이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 당일 지지율들은 데이터만 추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에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서버에서 연산 후에 이거를 이제 지역구에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냥 오름차순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꼭이 오름차순으로 꼭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1번부터 253번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일 지지율의 50% 구간, 이50% 구간을 보시면은 쭉 한참 많죠? 여기가 50%잖아요. 이50% 기준으로 이 이동값들이 양수고 음수고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름차순을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쨌든 이 당일 지지율의 데이터를 서버가 받아서 이 이동값을 계산을 넣어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 배당하는 결과는 이제 이 서버 마음이겠죠? 서버가 이제 어디든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이동값이란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를 들면 223은 224로 그냥 갑니다. 근데 250은 236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일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동값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연산을 했을 때이 18.18이라는 이 숫자가 223, 200 50으로 가는 게 아니라 236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요 데이터는 그냥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만 가져오고 여기서 쿠킹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칭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하위 그룹과 이제 각 지역을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서 사전 결과가 어디로 송출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옆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다 각자 지역구에 다 배당이 됐어요. 하지만 요 초록색 구간을 넘어서서 보시면은 236은 250, 250은 236 크로스 매킹이 됐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는 129, 129는 122 이렇게 크로스 매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매칭이 되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또네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쭉 하나의 그룹처럼 길어져요. 길어지고 이거 이후로 나머지 부분,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9, 3, 3, 4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 멈추죠. 멈추는 거 없이 계속 갑니다. 끝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매칭 구조가 이제 조금은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게 이게 솔직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역 분포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빨간색 지역이 이제 파란색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 지역에서 이동값이 파란색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공식이 현재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솔직히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